제9대 천안시 의회가 정도의 의장 체제에서 출범 1년을 맞이했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1년을 보낸 천안시 의회를 최영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을 표방하며 출범한 제9대 천안시 의회가 출범 1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7월 개원해 정도의 의장, 이종담 부의장 체제를 구축하고 전반기를 시작한 제9대 의회는 제250회 임시회부터 최근 있었던 제260회 임시회까지 61건의 조례 발의, 229건의 의안 의결 등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임해왔습니다. 여기에 성완 족축장 부지에 대한 국가산단 유치 결의안 채택, GTX-C 노선 천안 연장 축구 결의안 채택 등 지역 현안에도 직접 나섰습니다. 특히 정도의 의장이 취임하면서 직접 기획했다고 알려진 시민과 함께했던 대토론의 화음은 의회가 최초로 주관해 시민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시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던 행사였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천안시의 대토론의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화음은 우리 시의회가 최초로 주관하여 시민 곁에서 생생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듣고 시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들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정 의장을 비롯한 27명의 의원들은 남은 임기 동안 처음 가졌던 초심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각오도 잊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안시의회가 되도록 27명의 의원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천안시의회가 앞으로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며 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